Good morning, good morning. Welcome, welcome, welcome to another daily vlog.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봤을 때 환절기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 여름과는 너무 다르게 지금 기본적으로 낮 막 오후 3시인데 23도고 어제도 되게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거든요. 예, yeah,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긴팔과 후드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es, yes, I love it. 그건 우선 너무너무 다행인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거 감기, 환절기 감기. Anyway,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말했겠지만 불명. 자, 오늘 불명에 대한 연습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고, 연습도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끝냈을 타이밍에 시간이 좀 남으면 작업도 같이 가능하면 할 것 같고. I'll see you in the 작업실. 작업실 도착! Welcome! 너무 배고파서 그냥 바로 먹어버렸다. 연어 포켓인데 닭가슴살 추가하고 연어 포켓, 닭가슴살 추가, 그리고 소스는 고추냉이 소스 이렇게 해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 전 요즘에 포켓에 정말 많이 빠져있거든요. 하루에 두 번은 포켓 먹는 것 같아. 최애 음식 포케. 그것도 연어 포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포케는 당근이 없어요. 너무 좋아. 피팅하러 가자. 같이 가자. 원래 피팅을 한번 어제 했거든요. 어제 했는데 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수정을 좀 요청드려서 수정된 게 오늘 왔고, 그래서 어쨌든 무대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피팅 성공적으로만 싹 끝나면 진짜 very very 기대스 중스. 이번에 편곡 자체가 되게 펑키한 느낌으로 편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펑키함을 좀 살리려고 하는데 조금 살짝 좀 뭔가 약간 섞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 좀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재밌는 게 뭐 안 나와도 사실 비주얼은 그냥 비주얼이고 제 입장에선 음악만 좋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비주얼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어쨌든 사진 찍을게. 오케이, 착장은 완료가 됐고, 조금 더 저는 항상 거의 막 마이 검정색 위주로 막 했었거든요. 되게 약간 갇혀진 느낌?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좀 입었을 때 내 옷 같은 내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조금 더 편안한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반바지를 입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그래도 좀 깔끔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무대에 집중하면 돼서 연습 좀 꾸준히 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번 불회명곡 같은 경우에는 전과는 다르게 좀 온전히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간 느낌이 좀 강해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겠다.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 거라서 I don't know. 한번 봐야지. 어떤 반응일지 과연 이게 먹히는 건지 한번 봐야겠죠? 한번 연습 좀 그냥 해봅시다. 와, 이게 음정 잡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삼옥도에서 약간 이거를 빠밤 이렇게 찍어야 돼서 이거 연습해야겠네. 여러분, 웃긴 거 보여줄까? 내가 하다가 갑자기 이거 뭐 업로드, 그러니까 알림이 떠가지고 유튜브에 알림이 떠서 그 독스로그 올라간 거를 보고 있다가 이거 봐. See you in the next vlog. Thank you for watching. Peace out. 뿅. I'll see you in the next vlog, guys. Thank you for watching. Yo, peace out. 2절에서 너무 어렵게 제가 꼬아놔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사랑의 비가 내리네.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움직임이 잘 나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 서서 하고. 두 눈을 꼭 감아둬. 두 눈을 꼭 감아둬. 또. 두 눈을 꼭 감아둬. 야. Let's go, let's go, let's go. 사랑의 비가 내리네, 사랑의 비가 내리네, 사랑의 비가 내리네, 쩍쩍다. 아이야, 자, 오늘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아요. 연습도 좀 하고. 어쨌든 내일 모레가 리허설이니까 컨디션 조절하고. 내일 작업실 나와서 연습도 좀 하고, 가능하면 연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예, 갈것 같습니다. 우선은, I'll see you in the next vlog. 별거 못 보여줬지만, 그래도, 예, it is what it is. I'll see you in the next vlog, guys. Peace out! 좋은 주말 보내시고, bye!